와. 쇼미더머니 10 참가하실 계획이 있냐고. 아니요, 됐고요. 소리 잘 들리죠? 여러분, 이미 제목에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 뭐 부연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분.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휴대밀리님하고 한 영상이 올라갔더니까, 그리고 오늘 로꼬님 나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국집의 메카는 김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게스트분은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전역을 하시고, 전역하시자마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나오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오늘의 게스트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님, 안녕하세요. 군대 갔다 온 로코라고 하고요. 32살, 음악 만들고 있고, 얼마 전에 앨범 냈고, 네, 오늘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온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꼬, 로꼬. 진짜 로꼬라고. 아, 그럼 여러분, 제가 뭐 게스트를 가짜로 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죠? 그 좀 경로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죠? 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가 네. 될지 모르겠는데 네네. 말씀드려 볼게요. 네네. 일단 제가 2019년 2월에 입대를 했고 살던 중에 트위치나 유튜브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고. 공부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군요. 네네. 아, 저는 네. 그 전에는 많이 못 보고 그랬으니까. 아, 근데 그전엔 전혀 안 보셨었나요? 방송 같은 거를? 네, 유튜브 하면은 네. 그냥 그 외국에 있는 래퍼들의 라이브 영상이나 아, 역시 뮤직비디오. 네, 아무래도 그 직업과 관련돼가지고 이런 네. 걸. 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논산 훈련소부터 유튜브 얘기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네. 궁금하다. 나도 이제 나중에 휴대폰을 받으면 봐봐야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 중에 들렸던 그 유튜버 분들 중 한 분이 네. 숭아빠님이셨고 네. 그래서 뭔가 가끔씩 이렇게 얘기 들었던 유튜버 분들 영상을 찾아봤었고요. 아, 네네. 그리고 군대 와서 자기 개발을 또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네네. 그 중 하나가 요리예요. 그래서 요리를 할 수 있나요? 거기서 마음대로? 그래서 거기 짬돌이라 그러나? 아무튼 취사병들이 네. 있잖아요. 네. 취사병들한테 제가 이걸 하나도 못하니까 네네. 남는 시간에 알려줄 수 없냐. 아, 네. 부탁을 해가지고 네. 진짜 칼 써는 것부터 조금씩 배워서 네. 한 달에 한두 번씩 네. 요리를 정해서 그런 거 알려줘도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그냥 몰래. 재료들 몰래 써가면서 네네. 네, 소량이니까 네네. 네, 뭐 어차피 버리는 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배우다가 그때 막 그 육식맨님 고등냄지 샌드위치 이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참고해서 해보고. 그래서 사실 옆에 지금 뭐가 끓고 있어가지고 지금 불안해하시는데 불을 조금만 줄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뭘 끓이고 있냐면은 사실 오늘 이제 해보고 싶으신 요리를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네. 그 봉골레 파스타를 해보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아, 맞습니다. 봉골레 파스타에 뭔가 사연이 있나요? 일단은 네. 그 취사병들과 몰래 요리를 해먹었다고. 네네.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굉장히 이제 확산되면서 외출도 금지당하고 굉장히 슬펐을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미루다가 결국 전역을 아 못하고 네. 봉골레를 배우고 싶었는데 전역을 해버려가지고 네. 못 배웠다.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아쉬움이 남는 요리라서 꼭 이렇게 돼 있는 재료함을 보시면은 네. 여기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어요. 네, 꺼내와도 되나요? 네, 꺼내보셔도 돼요. 아, 여기 있구나. 그 조그마한 냄비에 하얀색 가루가 잔뜩 들어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거를 이제 물에다가 넣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맛소금이에요. 아, 네. 빨리 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거 저기 파스타에 맛소금 넣으면은 파스타 맛이 미친 듯이 좋아집니다. 아, 네, 나중에 뭔가 누군가에게 파스타를 해줄 기회가 생기시면은 면을 끓이실 때 네. 보통은 그냥 소금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 면 끓이실 때 맛소금 넣으면은 셰프가 될 수 있어요. 아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계량을 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아, 네. 이렇게 많이 네. 다 넣으시면 그거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다 넣으셔야 돼요. 네. 네. 그 하다가 막 사고가 나도 괜찮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치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네. 다치시면 이제 제가 다치거든요. 아, 네. 팬분들이 이제 저를 죽이려고 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칼질 하셔야 돼요. 칼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했었습니다. 하셨었어요? 얼마나 하셨었어요? 당근 채까지 네. 썰... 당근 채 써는 실력이 되세요? 야, 그러면 어느 정도 하시는 건데? 지금 14분밖에 없어요. 지금 딱똑딱똑 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내가 가장 잘 쓸만한 칼을 하나 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대에 이런 큰 칼밖에 네. 없어가지고 네, 그렇긴 해요. 네. 네. 재료들을 다 많이 썰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걸로 그러면 썰어주실 게 두 개인데요. 네네. 여기 이제 마늘하고 양파가 있죠. 네. 그래서 마늘하고 양파를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거 되게 고급 기술인데 각을 넣어가지고 하시네요. 보통은 이제 수직으로 하시거든요. 아, 네, 이렇게 배워가지고. 오, 네.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각 네. 돌리면서 넣는 걸 알려주셨군요. 네. 제대로 알려주신 건 맞아요. 아, 네. 완전 고급 기술이에요, 그거. 네. 배우는 건 되게 정석으로 배우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려주세요. 위아래로 잘라주시면 돼요. 네. 양파는 생각보다 골고루 잘 썰으셨어요. 어. 지금 깜짝 놀라고 있지만 안 놀라는 척 하는 거니까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괜찮습니다. 아직 6분이나 남아있어요. 네. 6분 동안 마늘만 써주시면 성공한 거예요. 진짜요? 네. 써보겠습니다. 절반도 안 써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속도를 좀 아니 속도를 내다가 다치면 큰일 납니다. 네.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만용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뭔가 빨리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그 쇼미더머니 세븐 때도 뭔가 빨리 하시려고 하다 가서 저러신 건가요? 그거? 네. 네. 아. 천천히 하셔도 되거든요. 네네네. 네. 아, 그때 네. 보셨어요? 네. 그거 네.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때요? 제가 너무 위험한 걸 꺼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를 진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그때 입대하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2018년도인가? 네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쇼미더머니 그 결승전 때 네. 피처링 부탁을 받고 네네. 자 이걸 진짜 잘해야겠다. 입대 전에 마지막으로 남을 영상인데 네. 그래서 진짜 가사도 빨리 쓰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진짜 준비도 진짜 열심히 했는데 네. 당연히 생방송이니까 긴장도 되고 하죠. 어쨌든 무대 위에 서서 이제 랩을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랩을 하는데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약간이라도 떨림이 있으면 네. 관중들을 보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 그러면 좀 가라앉나요? 네. 오. 그 팬들의 눈을 보면은 약간 안정되는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오. 그때도 무대 위에 올라와서 랩을 하다가 네.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팬들의 눈을 보면은 네. 좀 안정이 되시는군요. 네네. 네. 그런 상태에서는 더 긴장을 할 텐데. 네. 그때도 이제 랩을 하면서 무대 위로 딱 가가지고 아 약간 좀 떨리는데 사람들 보면서 해야겠다 하고 네. 관중들을 봤는데 네. 그 관중들 속에서 안경 쓰신 남자분이 네. 눈을 진짜 저를 보면서 네. 이렇게 뭐죠? 관계자인가요? 제가 그분을 보고 네. 진짜 순간 그냥 다 하얘져가지고 네 모르겠어요.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로꼬님한테 안광 보내신 분 자수해 누구야 진짜 근데 있을 거예요. 이거 보시고 한번 네 연락 주시면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연습을 많이 하고 네. 그것보다 했으면은 거기에도 당황하지 않고 네. 잘 했었어야 됐는데 네. 그럼 또 네.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요. 이제 팬분들은 네. 또 기억할 거리가 하나 더 생겼으니까 네. 네,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마늘 아직도 안 써줬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아, 그 정도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옆에 보시면 약간 파릇파릇한 게 있어요. 혹시 녹색 채소들 좋아하시나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하세요? 그럼 건강을... 녹색 채소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저 그냥 뭐 양배추도 녹색 양상추. 네, 양상추. 그냥 보통 샐러드에 들어가는. 네. 샐러드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네, 많이 먹습니다. 그 혹시 회사에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먹이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그냥 부대에서 네. 원래도 운동 좋아해가지고 아~ 식이섬유를 잘 섭취해야 식이섬유 장이 좋아지기 네. 때문에 그래서 많이 먹고 있죠. 네. 아직 깜짝 놀랐어요. 학교인 줄 알았어요. 네네. 아, 식이섬유에 대한 그런 게 있으시군요. 아, 네. 식이섬유 패티시 알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요 녀석들을 이제 이파리를 다 따셨나요? 다 따진 못했죠. 네. 의경 시절 때 배우던 요리랑은 지금 다르죠? 정신이 하나도 없죠. 네. 네. 그때는 지금, 네. 지금 약간 정신이 좀 많아가지고. 정신이 좀 나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 방해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네. 하셔도 괜찮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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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속 터지는 건 어차피 시청자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네네. 네. 저기 뭐 다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이렇게 채팅창 보시면서. 아이 죄송합니다. 그 이번에도 이제 신곡 나오신 게 네. 보니까 이제 차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그
본인 작품이 차트에 들어갈 때의 느낌은 어떤가요? 아, 그런... 아 역시 그 쿠키 원탑 로코다. 아, 내니까 그냥 듣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아, 아닙니다. 아니, 그건 아닌가. 뭐 거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가지고. 네네. 근데 쿠키 원탑은 요즘 아이유씨라고. 아, 쿠키 원탑 아이유라고. 쿠키 투탑 승우아빠 이렇게. 아, 그게 뭐죠? 아니, 그건 아닌데요. 있더라고요. 무리수를 던지고 가셔가지고 네. 지금 무슨표 네.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어허 이렇게 돼 있는데 알겠습니다. 쿠키의 네. 메카 김도 어서 오시고요. 네. 자, 이제 준비해 주실 게 뭐냐? 제가 준비를 안 해놨네요. 후라이팬 제가 올려놨잖아요. 네. 네, 요거 이제 불 켜주시면 됩니다. 불 켜주시면 되는데 중간 불 정도로 낮추셔야 돼요. 중간. 네. 요 올리브오일이 있을 거예요. 올리브오일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합니다. 왜 대답이 약간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네. 제가 강요를 한 거 아니죠? 좋아하시라고. 아, 네. 제가 안 좋아하는 게 드세요? 없어서. 올리브유요? 네. 그러니까 느끼한 걸 좋아하냐는 뜻 같은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냥 기름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만큼 넣으시라고.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색깔이 나기 시작했나요? 네, 아까 보다...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러네요. 네. 나기 난다. 이제 불을 세게 올려주실 거예요. 오. 네. 네. 괜찮으세요? 네네네. 네, 여기다 이제 이걸 넣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길 잡으시고. 네. 뜨겁지 않죠? 네네.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슥슥슥.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꽁꽁. 이렇게. 오.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항상 이제 똑같은 레시피로 하거든요. 네. 결과물이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매번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아... 약간 조개 된장찌개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요거 약간 그 적으시고 또 하시고. 어떤 맛이에요? 지금 짠맛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짠맛이 없죠? 네. 짠맛을 넣으셔야 되거든요. 짠맛을 넣을 거예요. 네. 네. 이거 뭔가. 네. 뭔가 맛이 없죠? 향만 나는 맛이. 네. 네. 그래서 이걸 짠 걸 넣어주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요? 봉골레 파우더요. 오. 봉골레 파우더. 한국어로 뭐죠? 조개다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식당에서 나온 맛이 나요. 이거 이제 드셔보시면 좀 맛이 틀려졌어요. 놀랍죠? 네, 너무 맛있는데요? 놀랍죠, 갑자기? 와우. 자, 이제 뭘 하시냐면요. 면이 있잖아요. 네. 면을 다 넣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 얘네가 이제 건조돼 있었기 때문에 살짝 네. 소스를 먹을 겁니다. 아, 이거 먹어라. 이제 여기다가 또 뭘 넣으시냐? 녹색 애들 다 때려 넣으시면 돼요. 아. 지금. 친구들. 네. 다음에 섞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옆에다가 접시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이제 아티스트적인 이제 센스를 이용하셔가지고 담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그 담는 데서 거의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이상한가요? 이 사람 요리 레벨이 거의 담는 데서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한번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을 그냥 왕창 드리겠습니다. 풀샷으로 잡아가지고 좀 더 많은 부담.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하던데 놀란 토끼눈 같은 눈치를 본다 개부담 여기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난장판이 됐지만 그래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오일 파스타가 사실 좀 집에서 하기에는 어렵긴 합니다. 처음 해봤어요. 네, 그런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니까 아. 다음에는 그냥 이제 사드시는 게 편해요. 왜냐면 지금 설거지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런 느낌이다 네.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